네,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뭐 남한 드라마 너무 즐겨보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봤어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순풍산부인과 그리고 뭐 발리에서 생긴 일, 올인, 뭐 마이걸, 뭐 낭낭 18세 너무나도 많은 드라마를 북한 주민들이 다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예능까지 와우. 본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있을 때도 저는 2007년도에 북한에서 무한도전을 접했었어요. 근데 이제 무한도전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재미를 못 느꼈었는데 최근에 그런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어떤 예능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게 볼까요? 1위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합니다. 뭐 한국에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나오는 뭐 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북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북한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또 많지 않은 출연자들이 나와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외래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북한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 뭘까요? 아 정말 아쉽게 얼마 전에 종영한 1박 2일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1박 2일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에 있는 어떤 다양한 여행할 수 있는 장소들을 1박 2일 프로그램이 계속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친근감이 느껴서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1박 2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뭐 만약에 복불복이라든가 이런 거 북한 주민들이 보면서 뭔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아 저거는 약간 야외 취침? 우린 뭐 삶인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차서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1박 2일 프로그램이 정방이 됐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 정방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KBS가 국경지대에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송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송출을 한다고 해요. KBS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경지대에 있는 어떤 북한 주민들이 그 주파수를 맞춰서 이제 한국의 방송을 보는데 뉴스라든지 이런 걸 못 보니까 전화를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친척이랑 전화를 한 거예요. 한 1년 만에. 근데 1년 만에 만났으면 그래도 뭐 요즘 잘 사니? 뭐 아픈 데는 없니? 이런 안부 인사 정도는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대뜸 야! 1박 2일 왜 안 하니?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 정도로 이 1박 2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왜 안 하냐? 어? 근데 이제 북한 분들이 그렇게 사고친 연예인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예능에도 이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삶과 유사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굉장히 열광하고 재밌게 시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남북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지금까지 연통TV 박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